하나, 둘. 근데 레슨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할머 안 돼요? 네. 어 근데 드라이브 진도 나가셨어요? 아니 안 아직 아직 안 나갔죠. 아 그래요? 어 하나 둘. 근데 이거 드라이브를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. 제가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. 네. 일단은 커트볼이잖아요. 네. 일단은 자 자세 한번 써보세요. 자 다리를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좀 틀으셨어요. 그렇죠. 자 좀 더 이쪽으로 오세요. 더 이쪽 그렇죠. 다리를 좀 더 불편하지 않으면 좀 더 넓게 쓰셔도 괜찮고요. 아니 아니 그렇죠. 자 보세요. 자 여기서 스윙이 내려갔어요. 쭉 기준이 종아리예요. 종아리까지 내려야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라켓 각도는 세우고 됐어요. 자 이제 올라가요. 올라가면서 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맞을 때 맞힐 거 아니에요. 그럼 회전을 시켜요. 그러면 무릎을 펴요. 펴요. 맞는 순간 피고 열로 가면 돼요. 그 다음에 내가 자 다시 쭉 내려보세요.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. 내렸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. 네. 기울어졌다가 맞을 때 피면은 아마 이쪽으로 가요. 자동으로 왼쪽으로. 그렇죠. 가죠. 자 그렇죠. 그렇지.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상태에서 발목은 내가 이렇게 살짝 틀어줬다가 맞을 때 임팩트 순간에 자 그렇지. 자 일단 내려볼게요. 자 내려보세요. 쭉 내려보세요. 자 라켓 각도 숙이면 안 돼요. 세우고 하나 둘 다시 자 내려보세요. 쭉 하나 둘 볼이 절로 가잖아요. 열로 와야지. 자 내려보세요. 자 내렸어요. 자 세웠어요. 자 올라가요. 올라가면 이 상태에서 이제 쫙 이렇게 맞아요. 쭉 내려보세요. 자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무릎 피면서 필라고 하죠. 그러면 이제 보세요. 쭉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. 타점이 되게 중요하겠죠. 자 준비하셨다가 자 하나 둘. 아 절로 가면 안 돼. 절로 가면 잘못된 거예요. 자 하나 둘. 그렇죠.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열로 보내야 돼. 다시 자 준비 내려갔다가 자 내려요. 자 하나 둘. 때리잖아요. 일단은 자 내려가요. 자 내려가요. 자 하나 둘. 자 다시. 그러니까 내가 임팩트 순간에 자꾸 그립을 풀어요. 풀지 마세요. 꽉 잡아요. 손가락에 힘 줘요. 손가락에 힘 주고 자 내려요. 자 하나 둘. 자 내려가고 하나 둘. 그렇지 그렇지. 내려가요. 자 아니 무릎이 이렇게 양쪽 무릎을 내려서 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어준다. 그렇지.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. 기울어지지 않으면 안 돼. 다시. 자, 준비. 자, 기울어져요. 자, 하나, 둘. 자, 다시 치면 안 돼. 하나, 둘. 일단 드라이브는 소리가 나면 안 돼. 자, 내려보세요. 자, 내려서 기울어졌어요. 자, 올라가면서 이제 맞는 순간에 퍽! 이렇게 놔야 돼. 그래서 퍽! 이걸 드라이브라고 하지 때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상태에서 여기 자체에서 쭉 하고 머물렀다 가야 돼요. 머물렀다가 자 내려볼게요. 자 하나 둘. 아 이건 아니에요. 드라이브 아니에요. 그리고 열로 와야죠.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라켓 그립 꽉 잡아요. 자 그렇지. 자 라켓 꽉 잡아요. 자 그렇지. 자 소리 나죠. 자 그리고 기준이 쫙 올라갔잖아요. 그럼 왼쪽 눈앞에서 손등이 보일 정도로 딱 멈춰줘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지나가요. 너무 많이 지나가요. 다시 해볼게요. 자 하나 둘. 그치 쫙. 오 잘했어요. 자 하나 쫙. 그치. 자 기준. 자 내려가요. 하나 둘. 그렇지 기준. 하나 둘. 딱 잡아야지. 다시. 자 내려가요. 내려가. 하나 둘. 다시. 자 내려가고 자 하나 둘. 또 절로 가려고 그래. 라켓 잡아요. 딱 잡아요. 풀지 마요. 자, 하나, 둘. 그렇지. 자, 내려가고, 내려가고. 자, 하나, 둘. 그렇지. 자, 또 딱 소리 나죠? 하나, 둘. 다시, 굿. 이런 소리 나야 된다고요. 그 다음, 맞는 순간 일어나요? 쭉. 다시, 자, 기다려요. 자, 하나, 둘. 그렇지. 아유. 수고했습니다.